하느님, 제가 업무에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내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하게 하소서.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헛되지 않게, 그리고 그가 내민 손을 잡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제가 방금 드린 기도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우리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관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번 여름에 엘래스카 강의를 갔었는데 마침 소방관 팀장, 거기는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팀장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인기 직업 1위는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소방관 처음 되면은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그랬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데요, 연봉이. 그리고 1년 반 훈련이 끝나갖고 정식 소방관이 되면은 6,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소방관은 정식적으로 소방관 합격을 해갖고 임명을 받으면은 첫 월급이 얼마냐면은 140만 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건지는 소방관들이 연봉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한 2,500, 많을 때는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우리 그 캡틴이라는 분은 은퇴를 하고 리타이어를 하고 다시 소방관으로 다시 재취직을 해갖고, 미국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일단 한번 은퇴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연봉이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 저는 좀 많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은요, 소방관 월급이 팀장 캡틴 정도 되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뉴욕 경찰, 뉴욕에 강의 갔을 때 내가 그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얼마나 받나. 뉴욕 경찰은 연봉이 얼마냐 그러니까 뉴욕 경찰들은 경위 정도만 되면은, 경사 정도만 되면은 1억이 넘어간대요. 1억이. 그러니까 미국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들이 보통 한 5년 정도만 근무를 하면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제가 잠비아에 봉사활동 이렇게 갔을 때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수녀님이 2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장애시설, 복지학과 유학을 해갖고 장애시설에 많이 다녔대요. 근데 그 장애시설에 심리학과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그 운전기사랑 퇴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운전기사랑 퇴근을 맨날 하느냐고, 아, 저 사람 내 남편이라고. 심리학 교수면은 20년 전만 해도, 우리 지금도 심리학 쪽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최고의 직종인데, 아니 당신은 교수고 심리학 교수고 의사인데도 이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운전기사인데 창피하지 않느냐고. 아,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남편은 저 운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교수고 남편이 운전기사라도 그 운전기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아내가 대학 교수인데 남편이 노란 학원차 운전하고 다니면은 창피할 것 같아요? 안 창피할 것 같아요? 우리 뭐라고 그럴까? 당신 관둬, 그냥 내 얼굴로 그냥 살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머릿속에 직업에 귀천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갖고 수녀님이 너무 놀래니까 거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내가 너무 놀래니까 수녀님이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우리 장애시설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대요. 맨날 와서 창문 닦고 아주 즐겁게 노래도 하고. 근데 하루는 동양 수녀님이니까, 아, 수녀님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 집에 갔대요. 갔는데 집이 대궐처럼 으리으리하더래요. 근데 딱 나오는데 그 집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런 대궐집에 청소하는 그 뒷방에 있나? 갔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귀부인의 옷을 입고 딱 나오더래요. 수님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 나는 사실은 내 남편이 철도청장이라고, 이 독일의 철도청장인데 나는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내가 청소하러 가는 거라고. 자기 남편이 철도청장이라도 자기가 청소하는 게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철도청장 부인이 지금 무슨 동방자해 학교 가서 청소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그 월급 다 받는데, 그래갖고 그 월급 받아갖고 그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부를 한대, 도네이션을 한대요. 자기 너무너무 즐겁다고.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 우리 알래스카에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지냈는데, 이 캡틴은 요트가 있어요, 집에. 요트. 그리고 그 캠핑카 있죠? 차 안에 침대도 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캠핑카도 있고. 그래서 나하고 동갑이에요, 또. 그 친구가 신부님 여행 가자 그래서 정말로 요트도 타보고 캠핑카도 타보고 우리나라의 소방장 정도, 팀장 정도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행복의 등식이 뭐냐면은 1등 서울대 판검사, 행정고시 봐갖고 사무관, 국회의원, 이게 행복의 공식이야. 그래서 막 청소를 한다든가 소방관을 한다든가 경찰관을 한다든가 그런 건 들떨어진 애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급도 어떻게? 아주 적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1년에 월급이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1억 3. 그런데 뭐 보좌관 또 뭐 운전기사 뭐 다 하면 한 국회의원이 얼마를 쓰냐면 7억을 써요. 7억을 써요. 한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천을 기준으로 하면 노르웨이 국회의원들은 일을 천 개를 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105개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슈퍼 갑질은요, 조연아 부사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벌고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오늘 국회 내년 예산안 통과한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요. 몇 년 동안 제 나라 통과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내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그래도 밥 먹을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갑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런 시대가 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생이 1년에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근데 2020년에는 대학 입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냐면 3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한 400개 되는데 2020년부터는 대학이 어떻게 줄어들 것 같아요? 300개, 200개 줄어들어요. 그럼 공부 잘해갖고 교수한 분들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다 실직자 돼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해야지 먹고 살아. 이런 시대는 끝나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먹기 살기 좋은 시대가 되느냐 하면 용접하는 사람들, 포크레인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요리 잘하는 사람들, 청소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세상이 너무나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올해 직원들을 채용을 해요. 이것도 귀가 번쩍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근데 이번에 자격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만 뽑아요. 나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도 안 뽑아요.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도 안 뽑아요. 혹여 가끔 대학 졸업한 사람들,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뽑아요. 우리도 뽑는데 월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나 우리 생태마을 초월급은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직원으로 되면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대학원 자격증이 필요해. 아니 배추 심는데 뭐하러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생태마을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성실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다녀간 사람이 100명도 넘죠. 우리 직원이 지금 한 40명 되니까 많이 바뀌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가정환경 행복했던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가정환경 불행했던 사람, 어린 시절을 힘들게 지냈던 사람은요 많이 견뎌야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어린이 행복지수 조사를 해봤는데 11살, 13살, 15살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점수를 내봤는데 노르웨이가 95점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60점이에요. 우리나라 애들은 안 행복해요. 이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은 어렸을 때 안 행복한 애들이 커서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어렸을 때 추억이 많고 어렸을 때 행복한 애들이 커서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4시간 공부해요. 초등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5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중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면 7시간을 공부해요. 고등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면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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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빼고 그것도 못 먹는다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리고 학교 가는 시간 빼고 그러면은요 애들은요 잠자는 거 빼고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마, 아빠, 형제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예수님하고 추억이 많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추억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다면 우린 추억이 하나도 없을 거야. 오늘 복음도 막 병자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들 먹을 걸 우리가 주자. 예수님 먹는 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자. 없습니다. 아무것도 빵 몇 개하고 물고기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줘라. 다 줘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먹는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 첫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먹는 얘기죠. 그렇죠?
세린네 집에 가서 먹었죠. 자케온네 집에 가서 먹었죠. 사마리아 여인들하고 여인하고는 우물가에서 물 먹으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추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서도 엄마, 아빠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했던 순간도 없고.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5시간 반 공부하는데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면 2시간 반 공부해.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거야. 그 얘네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계속. 제가 미국 강의를 가보면은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정말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유럽, 북유럽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가서도 계속 놀아요. 우리처럼 학원 가서 영어, 수학 막 계속 뭐 글쓰기, 뭐 웅변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핀란드 고등학생은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수학 점수가 핀란드 애들은 544점이고 우리나라 애들은 542점이에요. 4시간 공부하는 애들하고 8시간 반 공부하는 애들하고 수학 시험을 보는데 누가 더 잘 보느냐면은 핀란드 애들이 훨씬 잘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다 쓸데없는 데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이 학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휴대폰 갖고요,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 학원 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죠. 그 시간에 엄마, 아빠랑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손잡고 소풍 다니고 눈 바라보고 같이 놀았다면은 걔네들은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 그랬던 적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사람이 커서요,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줬던 거.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너무 맛있게 먹은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먹은 기억이 없어요. 학교 다니느냐고? 학교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애들은 가장 서울대학 가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돼. 서울대학 가야 돼.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세요? 이거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이렇게 발바닥도 땅바닥에 있고 이렇게 가는 거북이가 그냥 뛰어다니는 토끼를 어떻게 이겨요? 2000년 전 이솝우와 얘기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거북이가 빠른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은. 근데 요즘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손 토끼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아니 이 빠른 우리가 거북이한테 진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갖고 토끼가 거북이한테 도전장을 내요. 다시 시합하자. 2차전을 벌이자. 2차전을 벌이자. 그래갖고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아이 뭐 니네들은 이 토끼들은 막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쉬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토끼 잠이 필요해요. 토끼 잠을 자야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북이는 믿는 구석이 있어. 너 또 토끼 잠 잘 거니까 시합해도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도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북이도 어떤 준비를 하냐면은 나도 토끼처럼 뒷다리를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뒷다리를 세워갖고 내가 빨리 좀 가야 되겠다. 뒷다리. 그걸 생각해보니까 거북이한테 최고 치명은 뭐냐면 두꺼운 등딱지야. 그래서 등딱지를 가볍게 갈기 시작했어요. 병원 다니면서 나 좀 갈아줘라, 이거 좀 가볍게. 그래갖고 준비를 충분히 했어요. 드디어 2차전이 시작이 됐어요. 뭐 아니나 달라 토끼가 총알같이 뛰어나갔죠.
근데 거북이는 뒷다리를 이제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거북이도 만만치 않잖아요. 쫙 가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어.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분명히 저 나무 밑에서는 토끼 잠을 잘 것이다. 예. 그래갖고 토끼가 딱 보니까 역시 멀리서 지가 뒷다리를 세워봤자지. 그래갖고 쫙 오는데 자도 될 것 같아. 딱 잠을 자면서 내가 한 시간만 자야지, 두 시간 잘 거, 한 시간만 자야지. 그런데 이제 거북이 지나갔어. 지나가면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토끼가 토끼 잠을 자야지. 딱 어느 정도 중간까지 갔는데 토끼가 깨어난 거예요. 두 시간 잘 거, 한 시간 훈련을 열심히 했으니까 한 시간 만에 딱 깨어나갖고 거의 결승점 도달점에 총알같이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가 가다 보니까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이 불명예를 씻었어요. 드디어 이제 모든 이 짐승계에는 드디어 토끼가 이겼댄다. 걔가 토끼잠을 줄여갖고 그 거북이를 이겼댄다. 근데 이제 누가 슬프기 시작했느냐면 거북이가 슬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2000년 동안 거북이의 그 성실성 하나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고 모든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게 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치부심한 거북이가 다시 토끼한테 보존장을 냈어요. 한 번 더 붙자, 삼세판이다, 삼세판 한 번 더 붙자. 토끼가 그래? 아, 뭐 그러면은 귀향 내가 명예를 씻으려면 완전히 씻어야 되니까 한 번 더 붙자. 이번에 거북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뒷다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앞다리까지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그래갖고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갖고 근육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등딱지는 갈아서 될 게 아닌 것 같아. 현대 세계가 왔으니까 그 저기 우주 비행선에 쓰는 아주 가벼운 합금판 뚜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가갖고 갈았어요. 이제 이 뚜껑을 너무너무 가볍게. 토끼 못지않게 이제 이 속력이 났어요. 근데 거북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한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토끼가 저 나무 밑에서 잘 거니까 저 나무 밑에 수면제를 분말가루를 설치를 해둬갖고 리모컨으로 터트리면은 완전히 내가 보낼 수 있다. 비장의 카드까지 준비해놓고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토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지면은 이게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는 어떤 훈련을 했느냐 하면은 어떤 훈련을 했냐면 토끼잠을 안 자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훈련을 했어요. 토끼잠을 안 자고. 그래갖고 드디어 3차전이 벌어졌어요. 3차전이 벌어져갖고 출발을 했는데 토끼가 보니까 거북이가 옛날에는 뒷다리만 세웠는데 이제는 앞다리까지 세워갖고 뛰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자면 안 된다. 죽어라고 뛰면서 나무 밑에 도착했는데 너무 졸렸지만 그걸 극복하고 뛰어갔어요. 아니 리모컨까지 다 설치하고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이제 완전히 재워갖고 그 토끼 잠으로 이기려고 그랬는데 리모컨 터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해보지도 못하고 져버렸어 거북이가.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가 왔느냐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우울증이. 야 내가 저 토끼한테는 정말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인가. 너무 우울증이 슬퍼갖고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 거북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거북아 손자야 슬퍼하지 말아라. 너 토끼가 몇 년 사는 줄 아냐? 잘 모르는데요. 토끼는 그렇게 죽어라고 뛰기 때문에 토끼 수명은 7년이다. 7년. 근데 우리 거북이들은 수명이 얼마인 줄 아냐? 우리 거북이들은 할아버지가 지금 몇 살이에요? 내가 지금 190살이다. 우리 거북이는 느리기 때문에 수명이 200살이다. 너는 느린 게 네 본질인데 왜 토끼 길라고 그 되지도 않는 뒷다리 앞다리 세우고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너는 천천히 사는 게 너의 운명이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되지도 않는 시합을 2000년 동안 한 자기 거북이하고 토끼 그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천천히 다니고 자기의 그 본성을 본성에 따라 사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아, 느린 게 빠른 것보다 훨씬 좋구나. 빠르면 7년밖에 못 사는데 느리니까 200년을 사니까 아무리 토끼가 빠르면 왜 빨리 죽는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들을 거북이로 안 키우고 뭘로 키우냐면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토끼로 7년밖에 안 살릴 생각을 하고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가장 큰 희생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여러분도 사도세자 얘기 알죠? 네. 사도세자가 언제 죽었느냐면 1762년 임오년에 5월 13일 날 뒤주에 들어가고 5월 22일 날 죽었어요. 8일 동안 있다가.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영조인데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9살에 죽어요. 9살에 죽다가 마흔이 넘어서 아들 하나를 얻어요. 이게 바로 이 선, 정조는 이 산,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진짜 이름은 이 선이에요. 사도세자는 죽고 난 다음에 영조가 세워 불러준 이름, 슬픔을 생각해라, 생각살자 슬플 도자 그래갖고 사도세자고 진짜 이름은 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마흔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효장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이 영조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야. 그래갖고 두 살에 사도세자 책봉을 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은 두 살 때 왕자라는 한자를 보고 아버지가 이게 무슨 자냐 그러면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아버지 자다. 왕자를 보고 세자짜리를 보고 이거는 누구 무슨 자냐 이건 나다. 두 살짜리가 다섯 살 때 효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영조라는 임금은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아했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똑똑한 놈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선생을 몇 명을 드리냐면 20명을 드려요. 그래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르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 거예요. 너 사서삼경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20명이 둘러있고 5살 6살짜리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은요 영조가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 그것도 모르느냐고. 근데 세자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때리냐면 세자를 업고 다니는 내시를 때리는 거예요. 대신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문제 하나 못 맞히면은 저 내시들이 두들겨 맞으니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7살 10살 때는 칼싸움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맨날 산에 가서 나무 잘라갖고 맨날 칼싸움 해갖고 여기 맨날 여기 찢어지고 그랬던 기억나요. 이 선은 상궁두라고 칼싸움을 해요. 그걸 본 영조는요 이 상궁두를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요 그냥. 그걸 보고 이 사도세자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야 아버지가. 그런데 딱 12살이 되면서 사도세자는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책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의 최고의 희생자는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들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뭐를 얘가 키가 엄청나게 커요. 사도세자가 뭐 세자 그래갖고 나만큼 조그만 줄 아는데 키가 1m 막 80대고 청룡도를 휘두를 정도로 힘이 좋았다는 거. 관우가 휘두른 청룡도를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잘 타고 화살도 잘 쏘고. 근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아버지하고 점점점점 갈등을 일으키면서 광증에 시달려요. 미쳐갖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뭐 시종들 100명을 죽여요.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무당하고도 살고 뭐 비구니 스님하고도 살고 도저히 아버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도 해경궁 홍씨도 자기 남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세자의 슬픔이에요. 이게 조기 교육의 희생자예요. 조기 교육의 희생자. 그런데 이 사도세자도 내가 보기엔 딱 7년 만에 도른 거야. 토끼처럼 7년 만에 도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 어떻게 해요? 영조가 20명 선생 된 거나 여러분들이 학원 애들 10개, 12개 보내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애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애들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느냐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딱 시켜요. 해요. 근데 딱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애들 눈빛이 쫙 꺾어지기 시작해요. 네.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눈빛이 싹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미치는 애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참 많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엄마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행복했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 엄마들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얘기도 못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애한테 맞는다. 자식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얘가 미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쳐갖고 이제 애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얘네들 눈빛이 싹 돌아간 걸 내가 봐요. 그럼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초등학교 때 자기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시간 하나도 없이 엄마가 이 학원 가라면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그래서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 이 사도세자가 뭐라 하냐면 자기 속에서는 울화증이 일어났다. 울화증이. 만약에 영조가 사도세자가 그렇게 무기신식이라는 무에서도 편해요. 사도세자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만약에 영조가 이 아들을 정말로 청룡도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창, 활, 말 다 잘 탔거든요. 그렇게 키웠다면 우리나라는 광개토왕 대왕만큼 훌륭한 군주, 강력한 군주를 18세기에 모실 수 있었을 거야.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조가 임금이 됐잖아요. 권력 기반이 취약했어요. 그 다음에 정조가 1800년에 죽고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다 7살, 10살, 18살, 17살짜리들이 왕 되면서 조선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하나 둘 가지고 있는 애 공부 그렇게 시켜갖고 미쳤어. 그렇게 미쳤어? 그러면요 그 집안은요 나중으로도 희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참 고치기 힘든 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평생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평생 약 먹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뒤주에 가둬서 죽일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부모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의 1등 병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막 뛰어노는 애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 막 엄마 아빠랑 같이 뛰어놀고 들로 산으로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엄마 아빠하고 먹고 마시고 논 아이들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어떤 애들이 미치냐면 되지도 않는 머리 돌아가지도 않는 책상에서 학원에서 시달리면서 미치는 애들이 많은 거죠. 거북이가 등딱지 학금으로 바꾸듯이 자식 영어 발음 좋게 한다고 혀 이렇게 늘리는 수술하고 초등학생들한테 10개씩 학원 다니게 하는 일이 자식 미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행복한 건 없어요.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애는 나중에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아파트도 사놓고 애들 결혼도 시켜놓고 내가 이제 60살서부터 나중에 행복해야지. 그런 분은요 떨커덕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암 걸린 분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왔어요.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해주고 나왔는데 자매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데 무슨 암 말기래요.
대개 우리는요 나중은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야 돼. 나중에 사 먹지 말고. 경치 좋은 데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나중에 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때까지 고생해야지 나중에 행복하다는 거. 이제는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공부 죽어라가 해도 행복한 시대는 갔어요. 이제 교수대도요 일자리 치열합니다. 지금 변호사들, 노는 변호사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어제도 우리 직원이 저녁에 이제 대전에서 강의 끝나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대학교 다니다 때려치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리 와봐라 너.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너 네가 지금 대학교 4년을 다녔으면 얼마를 대학에다가 쏟아넣을 것 같아? 1억 쏟아넣는데. 1억 쏟아넣지? 근데 너 이제 대학 안 다니니까 1억은 이제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럼 그 1억 너한테 안 쏟아넣으면 엄마는 그 돈 갖고 뭐 할 것 같아? 엄마는 노후 대책 연금 붓겠죠. 그래, 엄마는 노후 대책 연금 붓고 넌 1억 저축하고 벌써 니네 집은 2억 벌은 집이다.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돈을 버는 거다. 근데 너 지금 내가 이번에도 월급을 한 1년 안 됐는데 240만 원 올려줬어요. 우리는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300만 원씩 받을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5년, 4년 근무하면 너 1억 모은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쓸 일도 없고 거기는 해만 떨어지면 돈 쓸 데도 없어요. 너 그러면 4년 동안 딴짓 안 하고 착실히 돈 벌으면 너 1억 버는 거야. 그럼 넌 서른 전에 2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야. 남 뭐 대학 나온, 우리나라 지금 대학 나온 45만 명 졸업하는데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 명은 2년, 3년 빈둥빈둥거리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가 애들 때문에 경비에 나가갖고 그거 해갖고 애들 생활비 대주고 뒷돈 대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건 내가 보기엔 대학이야. 대학이야. 대학만 없어지면 전부 일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대학 졸업하고 딱딱딱 취직하면은 내가 왜 대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는 애 거의 이 반 이상은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머니 60, 70 된 분은 쓸 머리 나쁜 몸으로 살 놈한테 돈 쏟아 넣느냐고. 노 세계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예요. 1위. 돈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럭셔리하게 사는데요. 놀지도 못하고 죽어라 30살까지 나중에 행복하려고 공부했는데 취직 안 되면 그 허탈감, 좌절, 이거는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세 달 전에 아주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절 찾아왔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세 번인가 네 번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감, 우울증에 시달려는 아이예요. 예, 날 찾아왔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꼭 공무원을 해야 되냐? 꼭 좋은 회사를 가야 되냐? 그냥 내가 즐겁게 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그 힘든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좌절감을 느끼느냐. 넌 좀 오늘을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메시지 했어요. 신부님 저 취직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데 항상 나중에 행복하려고 눈높이를 너무 높여갖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해. 그럼 서른 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해요? 서른 살서부터 60살? 안 행복해. 왜 안 행복해냐면 이 서른 살서부터 60살에는 자기 인생이 없어. 왜냐면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된 자식들 뒷바라지 않느냐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학원을 다녀봤던 적이 없어. 서른 살서부터 60살들은 기타 학원을 다닌다든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꽃꽂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나처럼 필라테스 학원을 다닌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자기 인생이 없어.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 않느냐고.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거야. 초등학교 유치원 따라다녀, 초등학교 따라다녀, 중고등학교 따라다녀, 심지어는 대학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 저기 뭐 커리큘럼 수업 과정 짜죽은 엄마들 많아. 그리고 학점이 조금 나오면 교수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 학점이 왜 요것밖에 안 주느냐고. 나중에 취직하려면 학점이 높아야 되는데. 군대도 뺑글뺑글한대요. 요즘 뭐 카카오톡이 돼갖고 엄마들이 애들 군대 생활을 볼 수 있대요. 그럼 애가 좀만 얼굴이 이상하면은 그 상사한테 그런대요. 왜 우리 애 얼굴이 이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군대 가서도 엄마가 애를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요새 군대 그 저기 상사님들이요, 사병 돌보는 일보다 사병 엄마 돌보는 일이 더 바쁘대요. 심지어는 회사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애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대리 진급을 못하면 부장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가 뭐가 모자라서 대리 진급을 못했느냐고. 평생 자식 주위를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맘. 또 아버지들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동안은 기러기 아버지가 40만 명까지 있었어. 40만 명 기러기 아버지가. 이 기러기 아버지들은요, 자식들 한 달에 부인 것까지 하려면 700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줘야 돼. 그러면은 보통 10년 정도 가 있으면요, 이 기러기 아버지는 10년 동안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돈만 버는 기계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 30살서부터 60살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0살 때 30살 된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아, 자기를 위해서 살아봤던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을 살으라는 거야. 살 줄을 모르는데. 30살서부터 6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요, 자아실현해야 되는 나이야.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쓰는. 오늘 물이 없는데 여기 물을 하나 갖다 놓으면, 내가 이 물을 안 먹었으면은 얘 이 물은 자아실현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내가 먹어줘야지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샴푸를 하나 샀어. 그럼 샴푸를 사면은 그 샴푸를 한 방울까지 다 쓰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샴푸는 나한테 와서 자기 능력을 다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자아실현 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자아실현 한 거죠. 내가 요즘 목욕 가방에 샴푸 하나 다니는데 요만큼 남았어. 그 짜서 쓸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 이제 자아실현 다 돼가는구나, 이제. 자기 능력 다 썼으니까. 우리 사제관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문수라는 개가 있는데 얘가요, 딱 사제관에 도착하면은요, 총알같이 튀어나와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요만한 개가 내 가슴까지 뛰어올라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얘가 사제관에 신부들이 오면 안 물고 안 짖어요. 근데 여자들만 오면은 잡아 먹을 듯이 짖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엉덩이고 허벅지고 다 깨물어요. 얘 자아실현 하는 게, 자아실현 안 하는 게예요. 자아실현 하는 게예요. 근데 우리나라 30살서부터 60살 된 많은 분들은 자기 능력을 안 써요.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60살서부터 엄마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은 자기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데,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 사는 게. 인생은요, 재미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재미와 의미가 같이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기타를 잘 쳤다면 기타 치러 온 세상 돌아다니고, 꽃꽂이 했다면 온 성당에 꽃꽂이 하러 다니고, 뭐 춤췄다면 춤추러 다니고 이럴 텐데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 60살서부터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살서부터 30살도 안 행복하고 30살서부터 60살도 안 행복한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100살은 행복하냐?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의 등식은 1등 서울대, 판검사, 행정고시,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공부자라는 사람이 성공한 시대는 끝나고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미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1등병을 정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살부터 60살까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좋은 강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내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하게 하소서.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헛되지 않게, 그리고 그가 내민 손을 잡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제가 방금 드린 기도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우리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관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번 여름에 엘래스카 강의를 갔었는데 마침 소방관 팀장, 거기는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팀장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인기 직업 1위는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소방관 처음 되면은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그랬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데요, 연봉이. 그리고 1년 반 훈련이 끝나갖고 정식 소방관이 되면은 6,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소방관은 정식적으로 소방관 합격을 해갖고 임명을 받으면은 첫 월급이 얼마냐면은 140만 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건지는 소방관들이 연봉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한 2,500, 많을 때는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우리 그 캡틴이라는 분은 은퇴를 하고 리타이어를 하고 다시 소방관으로 다시 재취직을 해갖고, 미국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일단 한번 은퇴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은 연봉이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 저는 좀 많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은요 소방관 월급이 팀장 캡틴 정도 되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뉴욕 경찰, 뉴욕에 강의 갔을 때 내가 그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얼마나 받나. 뉴욕 경찰은 연봉이 얼마냐 그러니까 뉴욕 경찰들은 경위 정도만 되면은, 경사 정도만 되면은 1억이 넘어간대요. 1억이. 그러니까 미국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들이 보통 한 5년 정도만 근무를 하면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제가 잠비아에 봉사활동 이렇게 갔을 때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수녀님이 2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장애시설, 복지학과 유학을 해갖고 장애시설에 많이 다녔대요. 근데 그 장애시설에 심리학과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그 운전기사랑 퇴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운전기사랑 퇴근을 맨날 하느냐고, 아, 저 사람 내 남편이라고. 심리학 교수면은 20년 전만 해도, 우리 지금도 심리학 쪽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최고의 직종인데, 아니 당신은 교수고 심리학 교수고 의사인데도 이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운전기사인데 창피하지 않느냐고. 아,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남편은 저 운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교수고 남편이 운전기사라도 그 운전기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아내가 대학 교수인데 남편이 노란 학원차 운전하고 다니면은 창피할 것 같아요? 안 창피할 것 같아요? 우리 뭐라고 그럴까? 당신 관둬, 그냥 내 얼굴로 그냥 살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머릿속에 직업에 귀천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갖고 수녀님이 너무 놀래니까 거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내가 너무 놀래니까 수녀님이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우리 장애시설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대요. 맨날 와서 창문 닦고 아주 즐겁게 노래도 하고. 근데 하루는 동양 수녀님이니까, 아, 수녀님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 집에 갔대요. 갔는데 집이 대궐처럼 으리으리하더래요. 근데 딱 나오는데 그 집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런 대궐집에 청소하는 그 뒷방에 있나? 갔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귀부인의 옷을 입고 딱 나오더래요. 수녀님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 나는 사실은 내 남편이 철도청장이라고, 이 독일의 철도청장인데 나는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내가 청소하러 가는 거라고. 자기 남편이 철도청장이라도 자기가 청소하는 게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철도청장 부인이 지금 무슨 동방자해 학교 가서 청소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그 월급 다 받는데, 그래갖고 그 월급 받아갖고 그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부를 한대, 도네이션을 한대요. 자기 너무너무 즐겁다고.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 우리 알래스카에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지냈는데, 이 캡틴은 요트가 있어요, 집에. 요트. 그리고 그 캠핑카 있죠? 차 안에 침대도 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캠핑카도 있고. 그래서 나하고 동갑이에요, 또. 그 친구가 신부님 여행 가자 그래서 정말로 요트도 타보고 캠핑카도 타보고 우리나라의 소방장 정도, 팀장 정도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행복의 등식이 뭐냐면은 1등 서울대 판검사, 행정고시 봐갖고 사무관, 국회의원, 이게 행복의 공식이야. 그래서 막 청소를 한다든가 소방관을 한다든가 경찰관을 한다든가 그런 건 들떨어진 애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급도 어떻게? 아주 적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1년에 월급이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1억 3. 그런데 뭐 보좌관 또 뭐 운전기사 뭐 다 하면 한 국회의원이 얼마를 쓰냐면 7억을 써요. 7억을 써요. 한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천을 기준으로 하면 노르웨이 국회의원들은 일을 천 개를 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105개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슈퍼 갑질은요, 조연아 부사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벌고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오늘 국회 내년 예산안 통과한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요. 몇 년 동안 제 나라 통과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내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그래도 밥 먹을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갑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런 시대가 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생이 1년에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근데 2020년에는 대학 입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냐면 3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한 400개 되는데 2020년부터는 대학이 어떻게 줄어들 것 같아요? 300개, 200개 줄어들어요. 그럼 공부 잘해갖고 교수한 분들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다 실직자 돼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해야지 먹고 살아. 이런 시대는 끝나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먹기 살기 좋은 시대가 되느냐 하면 용접하는 사람들, 포크레인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요리 잘하는 사람들, 청소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세상이 너무나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올해 직원들을 채용을 해요. 이것도 귀가 번쩍 분들이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야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근데 이번에 자격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만 뽑아요. 나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도 안 뽑아요.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도 안 뽑아요. 혹여 가끔 대학 졸업한 사람들,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뽑아요. 우리도 뽑는데 월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나 우리 생태마을 첫월급은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직원으로 되면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대학원 자격증이 필요해? 아니 배추 심는데 뭐하러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생태마을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성실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다녀간 사람이 100명도 넘죠. 우리 직원이 지금 한 40명 되니까 많이 바뀌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가정환경 행복했던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가정환경 불행했던 사람, 어린 시절을 힘들게 지냈던 사람은요 많이 견뎌야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어린이 행복지수 조사를 해봤는데 11살, 13살, 15살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점수를 내봤는데 노르웨이가 95점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60점이에요. 우리나라 애들은 안 행복해요. 이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은 어렸을 때 안 행복한 애들이 커서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어렸을 때 추억이 많고 어렸을 때 행복한 애들이 커서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4시간 공부해요. 초등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5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중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면 7시간을 공부해요. 고등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면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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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빼고 그것도 못 먹는다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리고 학교 가는 시간 빼고 그러면은요 애들은요 잠자는 거 빼고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마, 아빠, 형제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예수님하고 추억이 많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추억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다면 우린 추억이 하나도 없을 거야. 오늘 복음도 막 병자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들 먹을 걸 우리가 주자. 그러니까 예수님 먹는 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자. 없습니다. 아무것도
빵 몇 개하고 물고기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줘라. 다 줘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먹는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 첫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먹는 얘기죠. 그렇죠? 세리네 집에 가서 먹었죠. 자케온네 집에 가서 먹었죠. 사마리아 여인들하고 여인하고는 우물가에서 물 먹으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추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서도 엄마, 아빠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했던 순간도 없고.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5시간 반 공부하는데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면 2시간 반 공부해.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거야. 그 얘네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계속. 제가 미국 강의를 가보면은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정말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유럽, 북유럽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가서도 계속 놀아요. 우리처럼 학원 가서 영어, 수학 막 계속 뭐 글쓰기, 뭐 웅변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핀란드 고등학생은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수학 점수가 핀란드 애들은 544점이고 우리나라 애들은 542점이에요. 4시간 공부하는 애들하고 8시간 반 공부하는 애들하고 수학 시험을 보는데 누가 더 잘 보느냐면은 핀란드 애들이 훨씬 잘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다 쓸데없는 데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이 학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휴대폰 갖고요,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 학원 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죠. 그 시간에 엄마, 아빠랑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손잡고 소풍 다니고 눈 바라보고 같이 놀았다면은 걔네들은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 그랬던 적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사람이 커서요,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줬던 거.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너무 맛있게 먹은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먹은 기억이 없어요. 학교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애들은 그냥 서울대학 가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돼. 서울대학 가야 돼.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세요? 이거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이렇게 발바닥도 땅바닥에 있고 이렇게 가는 거북이가 그냥 뛰어다니는 토끼를 어떻게 이겨요? 2000년 전 이솝우와 얘기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거북이가 빠른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은. 근데 요즘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손 토끼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아니 이 빠른 우리가 거북이한테 진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갖고 토끼가 거북이한테 도전장을 내요. 다시 시합하자. 2차전을 벌이자. 그래갖고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아이 뭐 니네들은 이 토끼들은 막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쉬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토끼 잠이 필요해요. 토끼 잠을 자야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북이는 믿는 구석이 있어. 너 또 토끼 잠 잘 거니까 시합해도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도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북이도 어떤 준비를 하냐면은 나도 토끼처럼 뒷다리를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뒷다리를 세워갖고 내가 빨리 좀 가야 되겠다. 뒷다리. 그걸 생각해보니까
거북이한테 최고 치명은 뭐냐면 두꺼운 등딱지야. 그래서 등딱지를 가볍게 갈기 시작했어요. 병원 다니면서 나 좀 갈아줘라, 이거 좀 가볍게. 그래갖고 준비를 충분히 했어요. 드디어 2차전이 시작이 됐어요. 뭐 아니나 달라 토끼가 총알같이 뛰어나갔죠. 근데 거북이는 뒷다리를 이제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거북이도 만만치 않잖아요. 쫙 가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어.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분명히 저 나무 밑에서는 토끼 잠을 잘 것이다. 예. 그래갖고 토끼가 딱 보니까 역시 멀리서 지가 뒷다리를 세워봤자지. 그래갖고 쫙 오는데 자도 될 것 같아. 딱 잠을 자면서 내가 한 시간만 자야지, 두 시간 잘 거, 한 시간만 자야지. 그런데 이제 거북이 지나갔어. 지나가면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토끼가 토끼 잠을 자야지. 딱 어느 정도 중간까지 갔는데 토끼가 깨어난 거예요. 두 시간 잘 거, 한 시간 훈련을 열심히 했으니까 한 시간 만에 딱 깨어나갖고 거의 결승점 도달점에 총알같이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가 가다 보니까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이 불명예를 씻었어요. 드디어 이제 모든 이 짐승계에는 드디어 토끼가 이겼댄다. 걔가 토끼잠을 줄여갖고 그 거북이를 이겼댄다. 근데 이제 누가 슬프기 시작했느냐면 거북이가 슬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2000년 동안 거북이의 그 성실성 하나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고 모든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게 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치부심한 거북이가 다시 토끼한테 보존장을 냈어요. 한 번 더 붙자, 삼세판이다, 삼세판 한 번 더 붙자. 토끼가 그래? 아 뭐 그러면은 귀양 내가 명예를 씻으려면 완전히 씻어야 되니까 한 번 더 붙자. 이번에 거북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뒷다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앞다리까지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그래갖고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갖고 근육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등딱지는 갈아서 될 게 아닌 것 같아. 현대 세계가 왔으니까 그 저기 우주 비행선에 쓰는 아주 가벼운 합금판 뚜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가갖고 갈았어요. 이제 이 뚜껑을 너무너무 가볍게. 토끼 못지않게 이제 이 속력이 났어요. 근데 거북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한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토끼가 저 나무 밑에서 잘 거니까 저 나무 밑에 수면제를 분말가루를 설치를 해둬갖고 리모컨으로 터트리면은 완전히 내가 보낼 수 있다. 비장의 카드까지 준비해놓고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토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지면은 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는 어떤 훈련을 했느냐 하면은 어떤 훈련을 했냐면 토끼잠을 안 자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훈련을 했어요. 토끼잠을 안 자고. 그래갖고 드디어 3차전이 벌어졌어요. 3차전이 벌어져갖고 출발을 했는데 토끼가 보니까 거북이가 옛날에는 뒷다리만 세웠는데 이제는 앞다리까지 세워갖고 뛰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자면 안 된다. 죽어라고 뛰면서 나무 밑에 도착했는데 너무 졸렸지만 그걸 극복하고 뛰어갔어요. 아니 리모컨까지 다 설치하고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이제 완전히 재워갖고 그 토끼 잠으로 이기려고 그랬는데 리모컨 터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해보지도 못하고 져버렸어 거북이가.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가 왔느냐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우울증이. 야 내가 저 토끼한테는 정말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인가. 너무 우울증이 슬퍼갖고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 거북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거북아 손자야 슬퍼하지 말아라. 너 토끼가 몇 년 사는 줄 아냐? 잘 모르는데요. 토끼는 그렇게 죽어라고 뛰기 때문에 토끼 수명은 7년이다. 7년. 근데 우리 거북이들은 수명이 얼마인 줄 아냐? 우리 거북이들은 할아버지가 지금 몇 살이에요? 내가 지금 190살이다. 우리 거북이는 느리기 때문에 수명이 200살이다. 너는 느린 게 네 본질인데 왜 토끼 길라고 그 되지도 않는 뒷다리 앞다리 세우고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너는 천천히 사는 게 너의 운명이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되지도 않는 시합을 2000년 동안 한 자기 거북이하고 토끼, 그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천천히 다니고 자기의 그 본성을, 본성에 따라 사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아, 느린 게 빠른 것보다 훨씬 좋구나. 빠르면 7년밖에 못 사는데 느리니까 200년을 사니까 아무리 토끼가 빠르면 왜 빨리 죽는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들을 거북이로 안 키우고 뭘로 키우냐면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토끼로 7년밖에 안 살릴 생각을 하고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가장 큰 희생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여러분도 사도세자 얘기 알죠? 네. 사도세자가 언제 죽었느냐면 1762년 임오년에 5월 13일 날 뒤주에 들어갔고 5월 22일 날 죽었어요. 8일 동안 있다가.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영조인데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9살에 죽어요. 9살에 죽다가 마흔이 넘어서 아들 하나를 얻어요. 이게 바로 이 선, 정조는 이 산,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진짜 이름은 이선이에요. 사도세자는 죽고 난 다음에 영조가 세워 불러준 이름, 슬픔을 생각해라, 생각살자 슬플 도자 그래갖고 사도세자고 진짜 이름은 이선이에요. 그러니까 마흔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효장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이 영조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야. 그래갖고 두 살에 사도세자 책봉을 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은 두 살 때 왕자라는 한자를 보고 아버지가 이게 무슨 자냐 그러면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아버지 자다. 왕자를 보고 세자짜리를 보고 이거는 누구 무슨 자냐 이건 나다. 두 살짜리가 다섯 살 때 효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영조라는 임금은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아했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똑똑한 놈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똑똑한 놈 만들어 보겠다고 선생을 몇 명을 데리느냐 드리냐면 20명을 드려요. 그래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르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 거예요. 너 사서삼경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20명이 둘러 있고 5살, 6살짜리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은요 영조가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 그것도 모르느냐고. 근데 세자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때리냐면 세자를 업고 다니는 내시를 때리는 거예요. 대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문제 하나 못 맞히면은 저 내시들이 두들겨 맞으니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7살, 10살 때는 칼싸움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맨날 산에 가서 나무 잘라갖고 맨날 칼싸움 해갖고 여기 맨날 여기 찢어지고 그랬던 기억나요. 이 선은 상궁두라고 칼싸움을 해요. 그걸 본 영조는요 이 상궁두를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요 그냥. 그걸 보고 이 사도세자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야 아버지가. 그런데 딱 12살이 되면서 사도세자는 공부하기가 싫어요. 이때부터 책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의 최고의 희생자는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들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뭐를 얘가 키가 엄청나게 커요. 사도세자가 뭐 세자 그래갖고 나만큼 조그만 줄 아는데 키가 1m 막 80대고 청룡도를 휘두를 정도로 힘이 좋았다는 거. 관우가 휘두른 청룡도를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잘 차고 화살도 잘 쏘고. 근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아버지하고 점점점점 갈등을 일으키면서 광증에 시달려요. 미쳐요. 미쳐. 미쳐갖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뭐 시종들 100명을 죽여요.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무당하고도 살고 뭐 비구니 스님하고도 살고 도저히 아버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도 해경궁 홍씨도 자기 남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세자의 슬픔이에요. 이게 조기 교육의 희생자예요. 조기 교육의 희생자. 그런데 이 사도세자도 내가 보기엔 딱
7년 만에 도른 거야. 토끼처럼 7년 만에 도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 어떻게 해요? 영조가 20명 선생 된 거나 여러분들이 학원 애들 10개, 12개 보내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애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애들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딱 시켜요. 해요. 근데 딱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애들 눈빛이 쫙 꺾어지기 시작해요. 네.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눈빛이 싹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미치는 애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참 많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엄마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는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행복했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 엄마들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얘기도 못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애한테 맞는다. 자식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얘가 미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쳐갖고 이제 애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얘네들 눈빛이 싹 돌아간 걸 내가 봐요. 그럼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초등학교 때 자기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시간 하나도 없이 엄마가 이 학원 가라고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그래서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 이 사도세자가 뭐라 하냐면 자기 속에서는 울화증이 일어났다. 울화증이. 만약에 영조가 사도세자가 그렇게 무기신식이라는 무에서도 편해요. 사도세자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만약에 영조가 이 아들을 정말로 청룡도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창, 활, 말 다 잘 탔거든요. 그렇게 키웠다면 우리나라는 광개토왕 대왕만큼 훌륭한 군주, 강력한 군주를 18세기에 모실 수 있었을 거야.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조가 임금이 됐잖아요. 권력 기반이 취약했어요. 그 다음에 정조가 1800년에 죽고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다 7살, 10살, 18살, 17살짜리들이 왕 되면서 조선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하나 둘 가지고 있는 애 공부 그렇게 시켜갖고 미쳤어. 그렇게 미쳤어? 그러면요 그 집안은요 나중으로도 희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참 고치기 힘든 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평생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평생 약 먹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뒤주에 가둬서 죽일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부모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의 1등 병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막 뛰어노는 애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 막 엄마 아빠랑 같이 뛰어놀고 들로 산으로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엄마 아빠하고 먹고 마시고 논 아이들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어떤 애들이 미치냐면 되지도 않는 머리 돌아가지도 않는 책상에서 학원에서 시달리면서 미치는 애들이 많은 거죠. 거북이가 등딱지 학금으로 바꾸듯이 자식 영어 발음 좋게 한다고 혀 이렇게 늘리는 수술하고 초등학생들한테 10개씩 학원 다니게 하는 일이 자식 미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행복한 건 없어요.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애는 나중에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아파트도 사놓고 애들 결혼도 시켜놓고 내가 이제 60살서부터 나중에 행복해야지 그런 분은요
덜커덕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암 걸린 분 안수 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왔어요.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해주고 나왔는데 자매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데 무슨 암 말기래요. 대개 우리는요 나중은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야 돼. 나중에 사 먹지 말고 경치 좋은 데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나중에 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때까지 고생해야지 나중에 행복하다는 거. 이제는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공부 죽어라가 해도 행복한 시대는 갔어요. 이제 교수대도요 일자리 치열합니다. 지금 변호사들 노는 변호사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어제도 우리 직원이 저녁에 이제 대전에서 강의 끝나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대학교 다니다 때려치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리 와봐라 너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너 네가 지금 대학교 4년을 다녔으면 얼마를 대학에다가 쏟아넣을 것 같아? 1억 쏟아넣는데 1억 쏟아넣지? 근데 너 이제 대학 안 다니니까 1억은 이제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럼 그 1억 너한테 안 쏟아넣으면 엄마는 그 돈 갖고 뭐 할 것 같아? 엄마는 노후 대책 연금 붓겠죠. 그래 엄마는 노후 대책 연금 붓고 넌 1억 저축하고 벌써 니네 집은 2억 벌은 집이다.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돈을 버는 거다. 근데 너 지금 내가 이번에도 월급을 한 1년 안 됐는데 240만 원 올려줬어요. 우리는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300만 원씩 받을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5년 4년 근무하면 너 1억 모은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쓸 일도 없고 거기는 해만 떨어지면 돈 쓸 데도 없어요. 너 그러면 4년 동안 딴짓 안 하고 착실히 돈 벌으면 너 1억 버는 거야. 그럼 넌 서른 전에 2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야. 남 뭐 대학 나온 우리나라 지금 대학 나온 45만 명 졸업하는데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 명은 2년 3년 빈둥빈둥거리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가 애들 때문에 경비에 나가갖고 그거 해갖고 애들 생활비 대주고 뒷돈 대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건 내가 보기엔 대학이야. 대학이야. 대학만 없어지면 전부 일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대학 졸업하고 딱딱딱 취직하면은 내가 왜 대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는 애 거의 이 반 이상은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머니 60, 70 된 분은 쓸 머리 나쁜 몸으로 살 놈한테 돈 쏟아 넣느냐고 노 세계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예요, 1위. 돈이 없어요, 다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럭셔리하게 사는데요. 놀지도 못하고 죽어라 30살까지 나중에 행복하려고 공부했는데 취직 안 되면 그 허탈감, 좌절 이거는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세 달 전에 아주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절 찾아왔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세 번인가 네 번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감 우울증에 시달려는 아이예요. 예, 날 찾아왔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꼭 공무원을 해야 되냐? 꼭 좋은 회사를 가야 되냐? 그냥 내가 즐겁게 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그 힘든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좌절감을 느끼느냐. 넌 좀 오늘을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메시지 했어요. 신부님 저 취직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데 항상 나중에 행복하려고 눈높이를 너무 높여갖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해. 그럼 서른 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해요? 서른 살서부터 60살? 안 행복해. 왜 안 행복해냐면 이 서른 살서부터 60살에는 자기 인생이 없어. 왜냐면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학원을 다녀봤던 적이 없어. 30살부터 60살들은 기타 학원을 다닌다든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꽃꽂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나처럼 필라테스 학원을 다닌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자기 인생이 없어.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 않으냐고.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거야. 초등학교 유치원 따라다녀, 초등학교 따라다녀, 중고등학교 따라다녀, 심지어는 대학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 저기 뭐야 커리큘럼 수업 과정 짜주군 엄마들 많아. 그리고 학점이 조금 나오면 교수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 학점이 왜 요것밖에 안 주느냐고. 나중에 취직하려면 학점이 높아야 되는데. 군대도 뺑글뺑글한대요. 요즘 뭐 카카오톡이 돼갖고 엄마들이 애들 군대 생활을 볼 수 있대요. 그럼 애가 좀만 얼굴이 이상하면은 그 상사한테 그런대요. 왜 우리 애 얼굴이 이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군대 가서도 엄마가 애를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요새 군대 그 저기 상사님들이요, 사병 돌보는 일보다 사병 엄마 돌보는 일이 더 바쁘대요. 심지어는 회사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애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대리 진급을 못하면 부장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가 뭐가 모자라서 대리 진급을 못하느냐고. 평생 자식 주위를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맘. 또 아버지들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동안은 기러기 아버지가 40만 명까지 있었어. 40만 명 기러기 아버지가. 이 기러기 아버지들은요 자식들 한 달에 부인 것까지 하려면 700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줘야 돼. 그러면은 보통 10년 정도 가 있으면요 이 기러기 아버지는 10년 동안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돈만 버는 기계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 30살서부터 60살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0살 때 서른 달 된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아, 자기를 위해서 살아봤던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을 살으라는 거야. 살 줄을 모르는데. 30살서부터 6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요 자아실현해야 되는 나이야.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쓰는. 오늘 물이 없는데 여기 물을 하나 갖다 놓으면 내가 이 물을 안 먹었으면은 얘 이 물은 자아실현 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내가 먹어줘야지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샴푸를 하나 샀어. 그럼 샴푸를 사면은 그 샴푸를 한 방울까지 다 쓰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샴푸는 나한테 와서 자기 능력을 다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자아실현 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자아실현 한 거죠. 내가 요즘 목욕 가방에 샴푸 하나 다니는데 요만큼 남았어. 그 짜서 쓸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 이제 자아실현 다 돼가는구나. 이제 자기 능력 다 썼으니까. 우리 사제관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문수라는 개가 있는데 얘가요 딱 사제관에 도착하면은요 총알같이 튀어나와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요만한 개가 내 가슴까지 뛰어올라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얘가 사제관에 신부들이 오면 안 물고 안 짖어요. 근데 여자들만 오면은 잡아 먹을 듯이 짖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엉덩이고 허벅지고 다 깨물어요. 얘 자아실현 하는 게 자아실현 안 하는 게예요. 자아실현 하는 게예요. 근데 우리나라 30살서부터 60살 된 많은 분들은 자기 능력을 안 써요.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60살서부터 엄마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은 자기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데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 사는 게. 인생은요 재미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재미와 의미가 같이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기타를 잘 쳤다면 기타 치러 온 세상 돌아다니고 꽃꽂이 했다면 온 성당에 꽃꽂이 하러 다니고 뭐 춤췄다면 춤추러 다니고 이럴 텐데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60살서부터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살서부터 30살도 안 행복하고 30살서부터 60살도 안 행복한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100살은 행복하냐?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